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인생 모인나 클랜의 제네러스님. 첫 카드는 프린세스가 나왔습니다. 프린세스는 바바리안으로 정리를 했고 통나무가 같이 오면서 바바리안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스피릿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이 나오면 고블린 오두막을 운영하기가 힘든데 독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호그라이더로 뛰어봅니다. 감전탑은 파이어볼로 같이 때렸고 통나무가 바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독이 빠졌기 때문에 엘릭서 정제소를 한번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고블린 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이어볼을 아껴놔야 됩니다. 기사가 이쪽으로 옵니다. 또 고블린 오두막에 뿌려줬고 한 대 때렸습니다. 통나무가 아픕니다. 고블린 갱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더 뛰면서 파이어볼을 감전탑에 써야 되는데 어쨌든 네, 서울 데미지 주고 있습니다. 1700까지 데미지 줬고 아프세는 한 방이라도 때리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프세 한 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독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독이 나오면 오른쪽에 엘릭서 정제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전으로 고블린 통은 방어를 했습니다. 통나무가 또 넉백이 있어서 300까지 데미지 줬고 700, 600까지 데미지 입었습니다. 고블린 갱 잡았고 갑니다. 못 갔고 500까지 데미지 먹고 300. 아 이거 도개 처음부터 이모티콘 많이 쓰는 걸 봐서 실력이 있는 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독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타워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독 데미지를 끝까지 사용해서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카드는 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